증명사요. 증가시킬 것이다. 어떤 확률 기회를 뭐에 대한 경제 성장에 대한 주어가 필요하죠. 주어는 명사가 돼야 되는데 명사는 뭐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도 있고 명사 그 자체도 있고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도 있고 동명사도 있죠. 그래서 동명사 저축률을 올리는 것이 얘가 되겠죠. 증가시킬 것이다. 그 기회를 뭐에 대한 경제 성장에 대한 to increase 되겠죠. to increase 저축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여기다 만약에 increase만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이게 타동사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거죠. 저축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어가 되려면 이게 전체가 주어가 되려면 명사가 돼야 된단 말이야. 동사가 명사가 되는 방법은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였어. 여기다 ing 붙인 겁니다. 토체 그 빛이 밤에 아름다운 세리머니이다. 하와이에서는 토치의 빛. 밤에 토치의 빛이 아름다운 의식이다. 토치의 빛이. 더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밤에 토치를 켜는 것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라잇이 불을 켜다거든요. 토치를 켜다. 라잇. 그러면 이제 이게 라잇 캔들을 쓰면 뭘 켜는 거죠? 초를 켜는 거죠. 근데 이게 초를 켜는 것이 해서 주어가 되려면 라이팅 ing 붙이거나 to write이라고 하면 된다고요. to write. 투부정사라든가 동명사로 하면 주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캔들을 켜다, 초를 켜다가 아니라 토치를 켜는 것이 해서 요거를 없애면 밤에 토치를 붙이는 것이 토치를 켜는 것이 라이트 켜다야 불을 켜다. 밤에 토치불을 켜는 것이 아름다운 의식입니다. 하와이에서 이렇게 내용 이렇게 돼야 된다. 이해합니까? 그리고 동명사가 주어면 무슨 취급하죠? 단수 취급하니까 이지가 온 거죠. 야, 스미스는 진행형이니까 고려하다가 아니라 고려하고 있는 거야. 이 컨시더 하면 동명사를 목적 취하는 게 떠올라야 돼. 몇몇 디자인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해서 동명사를 목적 취합니다. modify, 수정하다. 이해하셨습니까? 운전사는 항상 피해야 합니다. avoid는 뭐를 목적 취하죠? 동명사를 목적 취합니다. 이거 changing이야, changing.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피해야 돼. 뭐 없이? 신호를 하는 거 없이. 신호하다는 거 뭐야? 깜빡이지, 깜빡이. 깜빡이 하는 거 없이. 알겠습니까? 먼저 신호하는 거 없이.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오는 거 전면권에서 동명사 하죠. 그리고 avoid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 취합니다. 이 그리워하다도 미스가 놓치다도 있고 그리워하다죠. 뭣뭣을 놓치다 동명사를 목적 취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 영화 보는 것을 놓쳤다. seeing. 그 영화가 지역 극장에 있을 때, 그 영화 보는 것을 놓쳤다. 미스는 동명사를 목적 취한다. 해서, 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후회해. 봐. regret ing는 후회하답니다. regret to는 유감이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 폭력을 통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야. 아니면 통제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전에 있던 작업장에서, 전에 작업장에서, 전에 작업장이구나. 전에 작업장에서 통제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 맞죠? 근데 이제, regret 다음에 동명사가 이제 후회하던데, 지금 문제는 후회하는 게 먼저입니까? 통제하지 못한 게 먼저입니까? 통제 못, 하지 못한 게 먼저니까 완료 동명사입니다. having pp. 알겠습니까? 완료 동명사. 폭력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부정사가 올수 있지만 투부정사는 유감이다기 때문에 해석이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컨트롤링이 아니라 그냥 동사의 ing가 아니라 후회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완료동명사다 이런 얘기. 회계사는 이전산환인데 고객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아직 상기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죠. 미래음이면 remember라든가 forget 다음에 미래음이면 to 부정사를 목조치합니다. to remind예요. 그러니까 회계사는 후회가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기시키는 거. 고객이 뭐 하도록? 버리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디스카드가 버리다야. 버리지 않도록. 오래된 어떤 기록들을. 스탑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멈멋을 멈추다. 근데 투부정사가 오면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라고 했어요. 부사등용법의 목적, 못마기 위해서. 그는 마시기 위해서 멈췄단지, 마시는 것을 멈췄단지 뒤를 읽어봐야 돼. 왜냐하면 그가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음료가 해롭다는 거. 해롭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시기 위해 멈췄어, 마시는 걸 멈췄어. 마시는 걸 멈춘 거죠, 중간에. 그래서 이제 이거 동명사가 와야 된다. Drinking. 그 예산은 줄여질 필요가 있어요. 줄여질 필요가 있다. 뭐 때문에? 재정 위기 때문에. need가 둘다 목적으로 와요. 그 내용상,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온다고. 근데 예산은 줄입니까? 스스로 줄여집니까? 줄여지는 거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조심할 건 뭐냐면, to be reduced가 답인데, 요 동사, want라든가 need의 동사, require 동사의 특징은, 이세 가지 동사의 특징은, 동명사를 썼을 경우, 얘도 올 수가 있는데, 동명사를 썼을 경우, 얘가 수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being reduced, 수동형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이두 가지가 같아, 희한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는 수동형을 쓰고요, 이 동명사가 목적으로 자리에 올수 있는데, 얘는 이 자체로 수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줄여지다라는. 줄여질 필요가 있다. 어떤 동사가 그렇다고요? want, need, require, 이런 동사들. 아시겠습니까? 되게 고급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비번은 해석은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얘로 쓴다고요. 특이하게. 아까 seem to가 뭐라고 했죠? seem to.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했죠? 이 seem to의 seem은, to는 투부정사 얘하고 연결되는 거, 얘하고. 뭐뭐처럼 보이다. 얘는 뭐야? 그냥 중간에 들어간 거야. 나에게. 나에게가 사실은 여기 있으면 헷갈리고, 그냥 to me가 여기 있었어야 돼. 전면권이니까 위치가 자유롭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몇몇 그의 질문은 seem to be scarce. 뭐처럼 보여? 희귀한 것처럼 보인다. 희귀하다. 말이 안 되는데. 그, 물어볼 가치가 희귀하다. 가치가 드물다. 가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비동사도에는 보통 형사가 와야지 않습니까? 아 이거 못해 여기 이자 빼야 돼요. 스케어스. 근데 스케어스하고 스케어스냐고 뜻이 완전 달라. 스케어스는 드물이란 뜻이고 스케어슬리는 거의 못 맞지 않대요. 하드리 스케어슬리 들어봤죠? 하드리 스케어슬리 거의 못 맞지 않다. 이거 좀 전에 물어봤던 그 질문하고 똑같은데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죠? want, need, require. 그 다음에 worth, 전치사 worth도 뒤에 동명사가 수동의 의미를 이미 지니고 있다고. 수동형을 만들 필요가 없어. 물어봐지기, 질 같이 했을 때 그냥 asking이라는 능동형을 써도 물어볼 가치가 아니라 물어봐질 가치라고. 그래서 수동형을 안 쓴다고. 어떤 단어 뒤에 want, need, worth라는 전치사 뒤에. 수동형을 안 쓰고 능동형을 써도 물어볼 가치가 아니라 물어봐질 가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동형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의 몇몇 질문은 hardly scarcely가 거의 못 맞았다. 거의 물어봐질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관용적 표현 it is no use ing 뭔말 해봐야 소용없다야. it is no use ing 고군분투 해봐야 소용없다. 운명에 맞서.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에 There is no ing는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이 발생할지 내일. 좀 적어라 좀. It is no use ing는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고. There is no ing는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 work overtime은 그냥 초과 근무하다야. 직원들이, 그 직원은 초과 근무했다. 왜냐하면, 뭐뭐 하는데 바빴기 때문에, BBG ING죠. 관용적으로 BBG ING면 뭐뭐 하는데 바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문법책에서 안 나온 게단한 개도 없어요. 선생님 문법책에 안 나온 게단한 개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풀때 기억이 안 나거나 잘안 풀리면, 문법책을 계속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정사하고 동명사거든요, 이미. 그럼 집에 가서 뭐 봐야 돼? 부정사, 동명사를 보고해야 된다. 보고 지문을 외우고 오면 더 좋고요. 방학이니까 외워야 된다고 할게 없다고요, 여러분. 어브젝트 하면 뭐죠? 뭐뭇에 반대하다죠. 이 문제 왜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어브젝트, 비, 어포즈드 투. 이제 아이들이 헷갈리는 게이 투가 투부정사처럼 보이면 동사 원형에 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언급한 단어는 전치사기 때문에 전면구라고 해서 명사나 뭐가 와야 돼? 동명사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많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왔으니까 이 투가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와야 된다고. 너는 왜 반대하니?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을 해서 following 이렇게 됩니다. 15번. 그 디자이너들은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 손상의 범위, extent가 뭐야? 정도, 범위. 범위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냥 have trouble ing죠. 기억납니까? 평가하다. have trouble ing, have a hard time ing, have difficulty ing. 이해하셨죠? 2차 세계 대전은 두 번의 세계 대전이구나. 두 번의 세계 대전은 1916년, 1940년, 1944년 올림픽이 A가 B 못하게 하다. Prevent A from B죠. Prevent A from B. Take place가 발생하다잖아. A가 B 못하게 하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stop A from B. Keep A from B. Prevent A from B. Discourage A from B. 엄청 많죠. 금지하다는 뭐야? Prohibit A from B. Ban A from B. A가 B 못하게 하다. 아니면 A를 막다. 비하는 것으로부터. 원래 이게 더 원래는 맞는 거죠. A를 막다. 비하는 것으로부터. 아니면 A를 못하게 하다. 비하는 것으로부터. 이해합니까? 아, 그게 선생님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웃긴 거 뭐냐면 그렇게 해석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A가 B 못하게 하다가. 알겠습니까? 그냥 A를 못하게 하다. 비하는 것으로부터만 해석되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왜 그러신지 저도 메커니즘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